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인문 경영 계열이나 음악 뮤지컬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6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2.75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으로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나군은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다군은 광운대 국제통상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보니까 인문 경영 계열이나 음악 뮤지컬 관련 학과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가장 가고 싶은 학과는 어떤 학과예요? 네, 저는 지금 그 뭐냐, 그 심리학과 쪽으로 가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정확한 진로를 정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그 학생부를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주요 교과가 6등급이다라고 알려주셔서 내신의 과목이 지금 이제 6등급 정도고요. 수능하고 비교해 보면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그런 학생이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짰을 때 가급적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수능 100% 전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봤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원점수 31에 3등급, 수학 나는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사 3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평균 2.75등급입니다. 국수영사 원점수 합이 327점이고요. 예상 표준 점수의 합은 488점. 그리고 예상 100분위 합은 337점으로 상당히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은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또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인데도 높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지금 성적으로 예상 표준 점수가 488점 정도인데요. 이 수도권에서 중위권 대학에 진학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8점에서 18점 정도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내신 성적 대비 수능을 상당히 지금 잘본 것으로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 학생이 가채점이기 때문에 이제 실채점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점수 자체만으로는 이제 전수를 단순하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위권 대학부터는 어떤 영역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3개냐, 4개냐, 또 뭐 100분위냐 표준 점수냐 반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들이 변한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정시 지원할 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원하시기 바랄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봐 주실까요? 네, 우선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원 전략을 짤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하고 좀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을 꼭 가야 됩니까? 네, 올해 대학을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재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학생처럼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가나다군의 지원 전략을 짤때 다소 이제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담소에 음악 또는 뮤지컬에 관련된 학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관심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해보고 가능하면 해보고 싶은 건가요? 지금 당장에는 그냥 관심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정도로만 뭐 실기가 준비되어 있거나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서 꼭 짚어야 될 이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6등급이면
모든 중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점수의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능 점수가 뭐 4, 50점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 내신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수능 100% 전형을 우리 학생에게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수학을 잘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문계 쪽에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국어하고 영어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 비중이 높은 곳을 찾아보시는 게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만 있고 지금은 별로 생각은 없어요라고 했는데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문계로 지원할 때에는 대학의 수준이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비실기 예능 계열의 학과를 선택할 때 대학의 수준을 다소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시 지원 포인트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지금 중위권 대학들은 네. 반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능권들이 너무 이 성적대가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중간쯤에 순위가 1, 2, 3등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예상 표준 점수 보시면 네. 대부분 수학 비중이 30%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환산 점수가 유리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학 비중이 20%인 곳과 30%인 곳의 환산 점수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4점 이상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들은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을 표준 점수 반영 또는 백분위 반영 두 곳 다 그런 대학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동점자들과 대비해서 영역별로 성적 비교를 하면은 또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것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보통 우리 학생들이 그 원서 접수하고 나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점수인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어.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오히려 나보다도 점수가 더 낮았는데 저 친구 어떻게 붙었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 자신의 성적과 그 지원한 대학의 반영 비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불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영역별 유불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학생의 예상 표준 점수는 488점인데요. 이 488점을 맞은 전국의 학생들의 동점자 평균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가 119.3점이에요. 우리 학생도 예상 점수가 119점이니까 마이너스 0.3 정도 좀 부족하고요. 대신에 수학은 평균 대비 3.6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3.8점이 부족한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이 같은 총점을 가진 학생에 비해서 영어는 많이 부족하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에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게 된다는 뜻이고요. 네. 백분위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백분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에서 5.7이 더 많이 남는 편이고요. 영어는 5.2점이 부족해서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도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중위권 학생들일수록 과목별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한국항공대, 강운대 등인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네.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선 가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군의 가톨릭대 사회과학부입니다. 44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3.2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 반영대학이고요. 표준점수와 탐구는 변환 표준점수 100분위 반영입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인데요. 우리 학생에게 가장 불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점수 상으로 495점 정도이고요. 환산 점수로는 908.76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우리 학생에게는 단순 표점으로도 9점 정도가 부족하고
대학별로 환산을 했을 때는 15점 정도가 부족해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군입니다. 나군은 한국항공대 경영학부입니다. 문과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학과인데요. 48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4 대 1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100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이 마찬가지로 국어 30, 수학 20, 영어 35, 탐구 15로 가장 잘본 수학이 20으로 낮고 못 본 영어가 35로 높아서 우리 학생에게는 항공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네.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표준 점수는 500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산 점수는 635.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표준 점수 상으로는 15점이 부족하고요. 환산 점수 상으로도 18.5점 정도가 부족해서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군의 광운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계속해서 살펴주실까요? 예, 광운대의 국제통상학부입니다. 19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5 대 1이었습니다. 여기는 수능 100이지만 100분 1을 반영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30%로 높고요. 탐구가 10%입니다. 따라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운대가 작년에는 나군에서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다군으로 옮겨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합격 가능 커트라인은 전년도보다는 약간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 100분위는 340점이고요. 환산 점수는 862.4점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의 점수를 보면 100분위 상으로는 2점 정도가 조금 부족하고 환산 점수 상으로는 7.9점 정도가 부족하지만 다군은 추가 합격이 워낙 많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추가 합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모두가 지금 상향 네. 가나다군 그랬는데 근데 또 여기서 잠깐 좀 주목해 보면 약간씩 상향이에요. 그럼 뭐 학과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추천 대학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가군의 가톨릭대 사회과학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는 사실상 좀 성적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이 그래도 희망하는 대학 쪽으로 가능한 학과들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군에서는요, 가톨릭대는 인문학부를 지원했을 때 적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한양대 에리카의 건축학부, 그리고 안정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대학의 수준을 고려해서 비실기 예체능 쪽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디자인학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요, 명지대 서울에 있는 인문학부는 조금 성적이 부족한 상향이고요. 대신에 상명대는 역사 콘텐츠 학과를 지원하신다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정지원은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군은 적정은 광운대 같은 경우 국어국문학과, 그러니까 경영 쪽보다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시면 적정 수준으로 오히려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경대나 한성대, 삼육대, 가천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성적으로는 충분히 안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지원권을 가나다군 중에 하나라도 쓰신다면 나머지 군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 대학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아까 우리 친구가 사실은 이제 상담서에는 그 뮤지컬 음악 예체능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네. 이제 그 부분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친구는 이제 심리학과 쪽에 또 관심을 많이 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진로 결정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학의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예체능 쪽하고 그다음에 상명대 연사 콘텐츠 요 두 가지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네. 가군 중앙대 안성의 디자인 학부입니다. 우선 산업 디자인이고요. 7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은 없습니다. 수능 100이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5%씩 고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표준 점수는 482점이고요. 환산 점수는 614.65 정도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성적상으로
6점 정도가 네. 성적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앙대를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서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입니다. 15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4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에게 조금 불리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이지만 그래도 워낙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과 같은 경우는 환산을 하더라도 결코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산 점수의 이 반영 방식이 약간 우리 친구에게 어려움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가군에서 36대나 한성대 쪽으로 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나군에서는 상명대 역사 콘텐츠 학과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니까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